정유석 감독의 영화 미나리는 일반 상업영화 문법에서 살짝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단계를 예상하고 보면 당혹스러운 작품입니다.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영화라는 것이 이런 유의 작품일 것입니다. 1971년에 활동했던 국내 듀엣 라나의 로스포의 노래 사랑해가 TV 속에서 흐르는 것으로 보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1세대의 한국인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스티브 연이 연기한 아빠 제이콥은 이 당시 미국에서도 한참 시골인 아칸소로 가족과 함께 이주합니다. 비록 트레일러를 개조한 집이지만 50에이커 정도 되는 넓은 대지의 땅을 얻어 자기만의 농장을 가꾸고자 꿈꿉니다. 낮에는 병아리 성 감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꿈의 농장을 일구기 위해서는 농업용수를 찾고 밭을 잃고 구하는 모습은 이민자가 터전을 잡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연한 녹색 빛이 도는 영상 톤이 보여주듯 이 영화는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고집과 실수로 인한 갈등과 위기는 있어도 자연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삶에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이 늘 그렇듯 절망이란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풀밭과 숲이 있는 풍경 미나리가 물 가까이 뿌리 내리는 장면은 매우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 데이빗이 할머니 순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차이에 의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면도 가족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미의 실수로 인해 농장 수확물이 불에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망연할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애틋하면서도 눈물 나게 합니다. 웃음 포인트와 갈등의 해법은 다소 밋밋하지만 웃음을 터뜨리기에는 아낌없고 사소함 안에서 눈물까지 훔치게 합니다. 이렇게 이민자를 상징하는 한국 토종의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기는 해도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물과 가까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도 어디서건 터전을 잡기에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함과 그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희망의 오픈엔딩으로 빛납니다.